저를 위해 모의고사를 시청자분께서 만들어주셨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 뱅드림 시로카네 링코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모의고사입니다. 신기하죠? 일단은 해볼게요. 어려울 것 같아서 해봅시다. 링코의 3학년 반은 A반, 생일은 10월 17일, 혈액형은 O형으로 가겠습니다. 링코의 MBTI는 일단 나랑은 틀려. 난 아니야. 아, J인 것 같기도 하고 P인 것 같기도 하고 FP로 가겠습니다. 링코의 나이는 19세. 링코가 좋아하는 음식은 핫밀크인 것 같거든요. 링코의 키는 157? 별자리 10월 17일이 천칭자리. 천칭자리. 링코가 싫어하는 음식은? 굴이랑 마라탕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낙지도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당근하고 샐러리, 둘 중에 찍어야 돼. 샐러리. 링코 성우의 이름은? 야, 이거는 부럽다. 링코가 말을 놓은 단한 명의 인물은? 야, 이것도 뻔하지. 아코지. 같은 이벤트에 나온 누구의 일러스트가 이어져 있다. 가루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치가야 아리사시요. 이 일러의 속성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블링코, 맞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링코가 출연하지 않은 이벤트 스토리. 이거는 솔직히 찍어야 되거든. 관통하는 어둠, 푸른 장미의 긍지. 이건 로젤리아 이벤트야. 해피 서머 베케이션. 나 여기 안 나왔을 리가 없잖아. 가을비의 우산은 애매하네요. 마음을 잇는 미완성의 노래는 라우더니까 간호대작전 아니면 가을비의 우산은 이거든. 둘다 내가 본 거야. 아, 이거 일단 찍어야 돼. 야, 몇 문제 안 남았다. 링코의 첫 생일 일러에 사용된 꽃의 이름은? 제껴둡시다. 링코의 생일과 같은 생일인 성우는? 아이미 아니야. 카논도 아니야. 1, 2, 4 중에 하나고, 이건 아예 모르겠고, NFO의 닉네임은 린린입니다. 이거 두 개는 찍자. 아이씨, 아이리스. 자, 링코의 생일과 같은 생일인 성우는? 이거는 주사위를 1, 2, 4 중에 나오는 걸로. 다시 굴리기. 1? 자, 레이첼로 찍는다. 자, 그럼 이제 채점할게요. 채점하기. 등급 전문가. 두개 틀렸다. 혹시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으니까, 뭐 틀렸는지는 나 혼자 볼게. 아, 원래 오늘 이제 생일이기도 해서 타로를 보려 했거든? 근데 내가 저번에 그나 유튜브 올렸던 그 타로 있잖아. 그분한테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 아, 시간대가 안 맞아가지고. 아, 타로 봤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타로를 못 봤네. 아, 연애 언제 하나 요것도 물어볼라 했는데, 그걸 못했어. 아쉽다. 아, 너무 섹시한 것 같다. 딱그 표현 진지하게, 개진지하게. 딱. 라고 생쇼 해봅니다. DM 봐봐요. 히히. 오! 잠깐만요. 누구세요? 사랑해요. 우와, 생일이다. 우와. DM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님, 잠시만요. 그새 이걸 만들었다고? 그새? 감사합니다. 저장할게요. 감사합니다. 야, 어떻게 딱 12시 맞춰서 치킨이 오냐? 야, 마침 이 수식이다. 자, 비주얼 보고 가실게요. 같이 이렇게 천천히 불러봅시다. 채팅 좀 이렇게 부탁드려요. 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은 모르겠지만 우럭에 생일 축하합니다. 예.
내년엔 여친과 함께 축하 노래 부르는 걸.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어, 드립 합격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뭐야. 팔에 다 여기 있네. 팔나라님, 선물 지금 받을까요? 내 머리, 내 머리 뭐야? 귀여워졌어, 내 머리가. 어, 뭐야. 예? 에? 뭔데 갑자기? 오! 선물입니다. 뭐야? 헐, 뭐야? 야, 여름이다. 뭐야? 학교에서 밥만 사다가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니까 진짜 막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느낌. 오늘 하루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우와. 내일 아기 만나. 내일 아기 만나는데, 아기 보여줘야겠다, 이거. 아니, 진짜 보여줘야겠다.